모아타운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이 드디어 최종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1일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모아주택 활성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 단위의 정비 방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1,500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선정한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21곳입니다. 이번 모아타운은 노원, 도봉, 강북, 중랑구와 구로, 강서, 양천구, 도심권역이 선정되었는데 이번 선정된 모아타운을 통해 어떤 구역이 모아타운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중랑권역은 노도강, 강서권역과 함께 가장 많은 모아타운이 지정된 구역으로 노후도, 과소필지, 접도율, 저층주거지 등 민간재개발 유망지역인 만큼 가장 많은 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한강라인은 마포구 망원동과 성산동, 성동구의 마장동이 선정되었는데 마포구의 경우 대부분 한강변으로 사업성이 높아 17억대의 높은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구역들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중급지인 노원, 도봉, 강북권역은 강북구 번동과 도봉구 쌍문동, 노원구 상계 2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을 통해 인접 모아타운 유망지역을 분석해볼까요?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인근 서울 모아타운 유망지역 5구역. 첫 번째 지역은 종로구입니다. 이번 모아주택으로 지정된 종로구 구기동 경우 교통이 열악하여 서울에서 개발 압력이 낮은 지역 중 하나였지만 2022년 모아타운 추진으로 인해 구기동 개발 압력이 높아질 지역입니다. 대형 평수의 빌라와 고급주택들도 밀집해 있는 구기동과 평창동은 모아주택뿐만 아니라 지주들이 연합하여 건설하는 대단지 고급 빌라촌도 확장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구역은 중랑구입니다. 중랑구는 이번 모아타운 추진으로 개발 압력이 더욱 높아져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역세권 시프트, 가로주택, 신속통합 등 다른 재개발에 대한 개발 압력도 높아질 지역입니다. 가장 많은 모아타운이 지정된 중랑구의 모아타운은 중화 1동, 연목 3동, 8동, 연목 본동 구역으로 노후도와 과소필지의 비율이 많아 앞으로 다른 민간 재개발 사업을 기대해 볼 만한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구로구입니다. 강서지역 또한 구로동, 고척동, 방화동, 신월동 등 노후도, 과소필지 등의 조건이 갖춰진 지역들이 많아 이번 모아타운에 지정된 구로동의 경우 반듯한 구획이 많은 편으로 인접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구로구의 경우 이번 모아타운에 지정된 구역을 기준으로 인접한 좌우측 지역은 이미 노후도 조건이 갖춰 있으며 이주 수요 등으로 하락장에도 전세가율이 유지될 지역입니다. 다음은 마포구입니다. 마포구는 성산동과 망원동에 대한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지정된 구역들 중 한강 인접 지역은 한강 조망이 가능해 20억대의 높은 사업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망원동과 상수동의 노후 저층 주거지들의 경우 모아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로주택, 역세권 시프트 등이 가능하며 서울에서 가장 공급이 적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지역은 송파구입니다. 이번 모아타운 선정으로 인접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강변이자 잠실생활권인 상급지인 만큼 다른 모아타운 지역보다 높은 사업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한강변을 제외하고 이번 모아타운에 지정된 유일한 상급지 지역인 송파구의 풍납동 대상지는 노후도와 접도율 등 조건이 갖춰진 정돈된 구획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상 모아타운 선정지 인근 개발 유망 지역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모아타운은 신속통합과 함께 서울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재개발 사업으로 선정지역과 해제지역 등 개발지 인근 지역이 가장 가능성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